셀트리온의 주가는 32만 4,500원. 양봉 마감을 했고요.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도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4월 1일 2사분기가 시작하는 첫째 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데일리안에서 나온 뉴스 하나 같이 볼게요. 이은정 기자께서 쓰셨고요. 셀트리온 레키로나 유럽서 게임 체인저 될까?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네요. 저는 당연히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의약품청 정식 허가전 사용 권고, 항체 치료제 글로벌 진출 구분능선 넘어, 이미 10만 도즈 생산 완료, 연간 150에서 300만 명분 추가 계획.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 의약품청 EMA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전 사용 권고 받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제약사 릴리 리제네론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미국 외 국가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산 치료제인 레키로나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MA는 지난달 26일 레키로나를 산소요법이 필요 없고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해 쓸수 있다고 밝혔다. EMA는 레키로나에 대한 동반 심사를 진행 중이다. 동반 심사는 비상 상황에서 유망한 의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향후 EU 판매 승인 신청을 위한 토대가 된다. 앞서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레키로나는 지난 3월 17일부터 전국의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국내 식약처 조건부 허가와 유럽 품목 허가 신청까지 1년가량 숨가쁘게 달려온 일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유럽 코로나19 환자들이 조기에 레키로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국가와 사전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사전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계속 나오고 있죠.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 수출로 올해 매출 2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내수보다는 유럽에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은정 기자. 지금 선무당은 매출 한 1.2조 원 예상했는데 점점 매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주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저는 이번 달이 아주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